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4년 조금 넘게 아니면 4년 조금 못되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4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그 컨텐츠들의 종류들이 일단은 뭐 생방송 때 제가 녹화를 했던 영상들 올라가고 이제 제가 따로 촬영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가요. 뭐 펌프 동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그냥 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던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생방송 때 녹화했던 영상들 중에서 제가 또 편집을 했던 영상들이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세 종류의 영상들이 올라가요. 아니면 뭐 제가 좀 약간 현장성 있게 좀 야외에서 뭐 방송하거나 야외에서 찍었던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 본 채널이 있고 이제 풀 영상 채널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본 채널의 경우는 제가 그냥 기획해서 찍은 영상들 아니면 이제 생방송에서 했던 그 컨텐츠들 중에서 보통은 제 컨텐츠들이 좀 약간 장시간 통으로 운영되는 그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죠. 제가 이제 풀영상 채널을 따로 분리한 이유는 풀영상 채널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 방송을 했는데 방송 내내 어느 정도 되게 가끔 그런 날도 있어요. 뭐 야외 방송을 했다든가 야외 방송을 보통 제가 풀영상 채널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실내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할 때도 약간 그런 토크 방송을 하면서 그 약간 중간에 약간 끊기가 좀 애매한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막 한 2시간, 3시간 정도 토크를 했는데 중간에 막 노래도 듣고 아니면 뭐 근데 중간에 막 노래도 멈추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막 그냥 토크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그 교육방송처럼 한 뭐 몇십 분 연속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풀영상 채널을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뭐 제가 그럴 날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막 응? 채팅창에 시청자들이 한 막 그 되게 제가 뭐 특별하게 컨텐츠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지 않거나 그럴 때도 막 한 두 자릿수 인원들이 와가지고 막 뭐 대화가 막 끊이질 않아. 그런 경우라면 제가 풀영상 채널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겠지만요. 하여간 그런데 제가 이제 편집을 따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올리고 할 걸 다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채널의 특성상 그 일정한 시각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각에 맞춰서 올리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알람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람 설정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작업했던 동영상들을 이제 너무 몰아서 올리게 되면요, 그 막 몰아서 올라가는 동영상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약간 그 이제 한 번에 막 알람 설정이 막 몇 개가 연속으로 막 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막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실 때 막 그 유튜브 메인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그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로그인을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보통 이제 최근에 업로드된 동영상들 피드가 올라오잖아요. 그 피드를 한순간에 다 점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채널 가서 구독을 했겠어요. 뭐 다른 채널 때 다 구독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잘 못 찾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몰아서 올리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시간대에 막 맞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제가 생방송 컨텐츠 같은 경우는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올리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막 새벽이나 아침 뭐 이럴 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계획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 이제 앞으로는 그 일단은 생방송 때 이제 장시간 컨텐츠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경우는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릴 때 그 피드 표시나 알람이 가게끔 그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 체크를 해제를 하고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제가 뭐 보고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뭐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역사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제가 진행하는 역사 컨텐츠, 사진 역사 컨텐츠가 그런 막 한 컷에 한 30분, 45분 막 그렇게 가는 동영상들이 많고, 그게 또 한 부 차이가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아시안컵 그 중계 때문에 뭐 그냥 한 부 짜리로 좀 짧게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그 1부, 2부, 3부, 4부 막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 피드 알림을 해제를 하고 올 거고요. 다만 요즘 제가 이제 아시안컵 경기를 중계를 한 다음에 그날 경기를 본 느낌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 코멘트를 남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새벽에 올라가더라도 그 피드 알림을 설정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아시안컵 중계의 경우는 현재 아시안컵 대회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 스포츠 경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좀 약간 그 시사적인 이야기는 좀 약간 그 시간대를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 주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한 시사적인 코멘트를 날리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역사 콘텐츠들 중에서 좀 그 영화 개봉 날짜에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에 한해서는 제가 가끔 가다가 낮에 올릴 경우, 그 아니면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벽에 업로드는 하는데 미등록 상태로 놔두는 거야. 그리고 등록 상태로 전환을 할 때 그 피드 알림이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은 이제 최초 공개 기능이 생겼는데, 이 최초 공개라는 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공개를 함과 동시에 그 유튜브에서 그 생방송을 함과 하는 효과처럼 그 실시간 구독자들하고 채팅을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최초 공개 기능은 아직까지는 저는 쓸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좀 그 때가 되면 한 뭐 10분짜리 20분짜리 그런 제가 뭐 기획하고 또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최초 공개를 좀 한번 써볼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는 생방송을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만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들하고 약간 채팅을 할 기회가 그럴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테스트를 해볼 생각은 있어요. 지금은 일단 없다는 거.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기획해서 편집하고 올리는 컨텐츠들 중에서 이거 정도는 약간 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는 피드 알림은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상품 리뷰 같은 게 아마 피드 알림은 많이 갈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이제 펌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그 펌필업 20, 그 펌필업 WX라고도 부르죠. 하여간 그 20주년 기념 버전이 최근에 새로 나와가지고 약간 신곡 촬영을 제가 아직까지 못했는데 촬영을 한 번에 몰아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약간 그 알림이 너무 그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펌프 동영상의 경우는 정말 약간 그 제 실력과의 난이도거나 아니면 진짜 막
이거는 제 실력권보다 좀 어려운 동영상인데 그 펌필업 유저들이 펌필업 유저들이 좀 약간 관심을 가질 만한 스텝들이 있어요. 그런 스텝들을 겪는 제가 알람 설정을 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제는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올리는 수많은 동영상들에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동영상들의 알람 설정이 다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뭐 이제 공지 영상으로 찍거나 그런 경우는 알람 설정이 가겠죠.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 아직까지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 있게 되면 그 좀 약간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이렇게 공지 영상을 따로 찍겠지만 좀 뭐 그날그날의 공지들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공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할 방침이에요. 방송 알림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간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여간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동영상 알람 설정을 좀 중요 영상에 약간 좀 집중을 하겠다. 지금의 그 요점은 그거예요. 그 중요한 영상에 집중을 하겠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영상 다 그 올리지 말 그 보 그 그냥 넘기시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동영상들도 제 채널 틈틈이 찾아보면서 뭐 검색하면서 뭐 도움 될 만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 많이 올려 드릴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GTTV 본 채널하고 GTTV 풀 영상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아마 당분간은 풀 영상 채널에는 알람 설정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올려만 놓고 특수한 경우에만 알람 설정이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알람 설정이 갔다 이거는 제가 정말 기획해서 노리고 올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그 그냥 알람 설정 없이 올린 거는 제가 평상시에 그냥 올리는 패턴 그거대로 올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딱 그 보시면 좋을 뭐 그런 동영상들 뭐 유익한 동영상들 많이 올리니까 틈틈이 제 채널 동영상들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요즘 날씨 그 좀 차이가 좀 많이 심한데 저도 지금 사실 몸살이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난밤에도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방송을 하룻밤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조심하시고 이제 지금 아시안컵 대회 끝나면 곧 설날일 텐데 뭐 미리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GTTV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